2015년 3월에서 봅시다.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 저번에 채점은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3점짜리 위드로만 쭉 한번 또 훑어보고요. 내일 이걸로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28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뭐라고요? 빨간 펜 빌려줄까? 얇은 거? 잠깐만. Some researchers assume only human beings ate many the muscle force of animal as we do today. 28번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몇몇 연구하는 사람들은 추정했다란 말이죠. 예전에 한번 했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최근 3년치를 다 문제풀이만 해. 저번 주에 문제 풀고 채점했어요. 자, 계속 해 봅시다. 자. 자, 몇몇 연구자들은 자, 안 했어도 보세요. 해도 보고. 초기 인간들은 주로 동물의 근육질 살들, 우리말로 하면 퍼벅살, 닭다리로 따지면, 닭으로 따지면 닭다리 부분, 근육이 있는 살 있죠. 거기를 주로 먹었다라고 추정을 했다. as,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러는 것처럼, 이때 그러다라고 하는 게 받는 동사는 무엇을 대신 받냐면, 이 ate라고 하는 단어를 먹죠. 그러니까, are을 쓰면 이런 것들은 틀리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 그래서 do는 원래는 eat.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처먹는 것처럼, 과거 인간들이 동물들의 살을 먹었을 거다라고 연구자들은 추정을 했다. by meat. 이 고기라고 하면, they mean, 그들은 어떤 고기를 의미했냐면, the muscle of the animal. 고기의 근육질 살이란 말이죠. yet,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말성이죠. 그러나, focusing on the muscle. focusing이 동명사 주어이군요. 근육질 살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appear, 아까 to be 나왔죠. to be를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to be a relative recent phenomenon.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란 말이죠. 고기를 집중해서 먹는 것은 요즘 우리나 그렇지 비교적 최근이지 옛날엔 안 그랬을 것이다란 말이에요. in every story on the subject. 이 주제에 관련된 옛날 모든 역사를 찾아보면 evidence, 증거들이 that year라고 하는 사실을 suggest, 제시하고 있다. every human population, 모든 인간들이, 인류들이 prefer the fat and organ meat. fat는 지방, organ은 장기란 뜻이죠. 장기. 모든 인간의 사람들은 지방이나 장기가 있는 고기 over animal, over its muscle meat, 근육질의 살보다는 5번은 뭐뭐에 대해서 뭐뭐보다는 prefer 뭐뭐에 대해서 근육질 살보다는 동물의 장기 내장이란 말이죠. organ 내장 또는 지방질 이런 것들을 더 선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들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름이 이상해요. 비히뷰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테파슨이라고 하는 아크틱 북극 탐험가였던 이런 스테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found that 데티에라 알게 되었죠. Inuit were careful. Inuit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그죠 빨간 생선을 날걸로 먹는 그 얼음집을 짓고 사는 Inuit족이죠. 우리도 회 먹잖아요. 얘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회를 먹는 게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인유이쪽이에요. 아, 일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유이쪽. 인유이쪽은 굉장히 신중하게 to save fatty meat, 아주 지방질이 많은 고기나 내장들을 for human consumption, 이 인간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질 있는 고기나 내장을 갖다가 save, 따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동안 why giving muscle meat to the dogs 반면에 이때 why는 반면이죠. 근육질의 고기는 개에게나 줘버리는 반면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닭다리는 게티 주고 똥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아껴놓는단 말이죠. In this way. 왜 그래요? 실제로 그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human ate. 인간은 먹게 되죠. 아, 시끄러워 좀. As other large meat-eating animal eat lion. 자, 뭐가 좀 이상하다. 그지? 뭐가 여기 빠져 있었어. 왜 이렇게 빠져? 어! 이런! 아, 또 이런다. 야, 큰일 났네. 이게, 예전에 우리 하다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뭔가 이거 지금 참, 다 지워버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쩔 수 없다. 다 지워요? 여기 뭐가 이렇게 버그가 났나 봐. 응. 버그 났어, 버그 났습니다요. 그래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인간은 ate 먹게 되죠. as other large, 다른 등치 크고, eat meeting, meat mammal, eat. 다른 육식을 먹는 포유동물이 먹듯이,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lion과 tiger, for example, 예를 들면, 뭐, 다른 육식동물, 사자나 호랑이들도, first ate eat blood, 처음에 피를 먹고, heart, 심장을 뜯어먹고, liver, 간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brain of the animal they kill, 그들이 죽인 동물의 뇌를 먼저 먹고요. 그리고 종종, 자, 이때, 컴마는, 자, 문장과 문장은 컴마로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죠. 그럼 이걸 분사로 해서 답은 5번, 이게 liv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leaving the muscle meat. 근육질 고기는 for eagle, 독수리 먹으려고 남겨놓는단 말이죠. 근육질 고기가 뭐예요? 근육질 고기, 닭다리. 그러니까 원래 육식 동물들은 내장이라든지 지방을 훨씬 더 섭취하는 걸 선호한다란 말이죠.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티스 organ. 이러한 내장들은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지방이 훨씬 더 많은 경향이 있다란 말이죠. 닭해도 있어요.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5초 만에 안 오면 됐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1, 32를 보도록 합시다. 난 부터벽으로. 아, 빨리. 안 보이지. 빨리 붙어. 아, 시끄러. 말 길게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31번. 자, 봅시다. 내가 아는 나영이는 아니지. 30번 봅시다. 여기 온다고 하네요. 그래요? 나영이가, 김나영. 김나영인데? 아니, 저 이왕이도 나영이 있어. 나영이가 이름이 좀 많죠. 자, 30번.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난 이걸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우리는 남 배려하다 망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남 배려하다가 망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남 배려하지 맙시다, 우리. 기억나요? 똑똑하시군요. Most of us play it safe. 이게 목적은 목적의 부호인데요. 우리 대다수는 그것을 안전한 상태로 플레이한다란 말이죠. 뭐 함으로써? By put our need aside. Put aside는 한쪽으로 제쳐놓다란 말인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때 needs라고 하는 건 요구 또는 욕구,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욕구는 한쪽으로 제껴놓고 제껴놓음으로써 제껴는 사투리죠. 제쳐놓음으로써 그것을 안전한 상태로 플레이한단 말이죠. 언제? When faced, 직면했을 때. With the possibility of feeling guilty or disappointing others. Disappoint는 뜻이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책감이 들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만한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한쪽으로 치워버림으로써 그 상황을 안전하게 플레이 되어지도록 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여러분도 그렇죠. 세 명이 식당을 가는데 너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그다음에 또 너도 짜장면. 근데 한 명이 중에 강한 애가 있어. 그러면 아 우리 짜장면 먹지 말고 분식집 가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짜장면 계속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보통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래, 나는 분식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욕구를 한쪽으로 제쳐놓음으로써 그 상황을 세이프한 상태로 플레이하도록 한단 말이죠. At work, 직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 at work, 가정에서도, 뭐 이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you may allow, 허락해 버리기도 하지요. Complaining coworker, 불평해 대는 동료 직원이 to keep stealing your energy, 당신의 에너지를 keep ing, 계속 뭐뭐 하도록, 계속 소비하도록, 훔쳐가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To avoid conflict, 뭐 하기 위해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해도, 불평해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속으로 그냥 참고 내 에너지를 그냥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사구문이죠. 아까 living하고 똑같아요. 결국, ending up hating your job. 결국에는 당신의 직업이 싫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싫은 사람이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일이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At home, 가정에서는 또, you may say yes. 항상 yes만 할 수도 있죠. To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구성원이냐면, who give you hard time. 당신에게 역경의 시간을 주는 구성원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the emotional rejection. 그들의 감정적인 rejection. 이 거절이란 말이죠. 그런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반기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말을 안 해버린다거나 감정적으로 나에게 반기를 들겠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시간을 제공해주는 가족 구성원들도 항상 예예예예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come on, only to feel, only to 다음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죠. 결국 느껴요. 어떻게? 좋은 느낌이겠어요? 안 좋은 느낌이겠어요? 안 좋겠죠? frustrated죠. 좌절된 느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는 ending up hating 이런 ending up hating 요자 직업을 싫어해 버리는 경향이 생긴다거나 전부 다안 좋은 것들이죠. 뭐에 의해서 by the lack of quality time 아주 양질의 시간 좋은 질 높은 시간이죠. that you have for yourself 네 스스로를 위해서 네가 가지게 되는 양질의 시간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결국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란 말이죠. You work hard to manage the perception of wellness. 당신은 열심히 일한다. 뭐 하기 위해서? 관리한다. 그럭저럭 해내다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관리해 보려고.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And, 컴마. 그리고 나서는, ignoring our own need. 우리의 욕구는 무시하고. And,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는 we give up the very thing. The very thing은 바로 그것이죠. The very가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항상 that 쓰죠. Will enable us to live meaningful life. Enable A to B,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이래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한 사람들은 이래요. 그러죠. 그죠? 안 그러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이제 시작인데. 나 지금 10시 반부터 수업해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 쉬면 썩어요. 5분만 쉬어요. 7시에 딱 시작해서 반에 딱 끝나요. 8시. 최대한 지문은 하나 하는데 끝내는 시간이 딱 6, 7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재미가 없어, 나도. 나는. 아, 목만 안 아프면 더 재밌게 할수 있는데, 목이 아프다. 31번. 그건 쌍용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긴데? 모나미야, 그건? Compared with a farmer. 자, 여기다가는 제목을 나는 농부 수렵 채집인, 그죠? 농부보다는 수렵하고 채집하는 사람들이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레저리. 레저리가 여유롭게, 레저를 즐기면서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compared with farmer. 농부하고 비교되어 봤을 때, 이거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던 겁니다. 왜냐면 뒤에 수렵 채집. 농부는 한 자리에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이동하지 않는,
하지만 헌터 게더러, 뭐 사냥꾼 또는 수렵 뭔가를 이렇게 따서 먹는 이런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앞에다가 이 주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분사구문이거든요. 이 compared라고 하는 게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항상 우리가 많이 봤었죠. 뒤에 있는 앞에 주어 넣어가지고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인이 지가 비교를 하면 comparing 비교가 되어지면 compared. 그런데 농부하고 비교가 되어지죠. 농부와 비교되어진다면 수렵 채집인들은 오히려 리드는 영위하다 이끌다 라는 뜻인데 보다 한가한 삶을 영위했다 이끌었다 리드 리드가 영위하다 삶을 영위하다 이런 말이죠. 답은 레저리가 되죠. 레저리 한가한 여유 있는 이란 뜻이 돼요. Modern anthropologists who have spent time with surviving hunter-gatherer groups report that 이게 주어 이게 동사죠. 그 살아남은 수렵 채집인 그룹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온 인류학자들은 데트야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뭐 gathering food 음식을 모으는 것이 on account for account for 아주 중요한 수거다 여기서 account for a small proportion of their time. 이제 account for는 원래 일반 뜻은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2번 뜻으로 쓰였어요. 2번 뜻으로. 2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차지하다 또는 점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몇 퍼센트를. 음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시간에 아주 조그만 프로포션 비율이라는 뜻이죠. 아주 조그만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24시간 중에 이렇게 음식 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간이 그 따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란 말이에요. far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 much far even still 해서 훨씬이란 뜻이죠. much far even still by far lot much far more 뭐 이런 것들이죠. less than 뭐뭐보다 훨씬 더 적다. would be required to produce the same quantity of food by farming. by는 뭐뭐를 통해서죠. 농업을 통해서 똑같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적으로 봤을 때 사과를 한 5kg 채집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농업을 통해 가지고 5kg 정도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지는 거기에서 required 요구되어지는 이런 양을 비교해 보면 far less than 따먹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말이죠. The Kungbushmen이라고 하는 of the Kalahari 예를 들면 칼라하리 부시멘족들은 typically spend 12 to 19 hours a week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9시간 정도를 소비하죠. spend 시간 그 다음에 ing가 여기 나오잖아요. 음식을 모으는데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9시간밖에 소비하지 않아요. 하지다 노마드,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뜻이죠. 요즘에 노마드라는 단어 많이 쓰죠. 유목민. 나는 뭐 인터넷 유목민이네 뭐 이런 거에서 노마드란 아이디도 많이 쓰이는데요. 노마드. 어부 탄자니아 지역에 있는 하지다 유목민들은 spend less than 14 hours. 14시간보다도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란 말이죠. That 이것이 leaves a lot of time free. leave 다음에 이 목적어 다음에 이 free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Leisure activity, socializing and so on.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렵 채집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시간을 레저 활동을 위해서 또는 socializing, 사교, 사람들끼리 노는 거죠. 이런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놓게 되죠. When asked by anthropologist why his people had not adopted farming, one bushman replied, "Why should we plant when there are so many mongongo in the world?" 자, 몽공고. 이때도 분사 구문인데 when을 써준 거예요. 사실은 분사 구문 이게 asked죠. 저 뒤에가 이게 주어 동사니까 이 부시맨을 사실 이 앞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이 부시맨이 요청을 한 거예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질문을 받았을 때 앤스로폴로지스트 한 인류학자의 질문을 받았죠.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이건 빼버려도 상관없죠. Wise man, 왜 그 사람의 부족들은 had not adopted farming, 농업을 채택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부시맨이 대답하기를 Why should we plant? 왜 우리가 식물을 심어야 되냐 이 말이죠. When there are so many 멍건거 세상에 이렇게 많은 멍건거 너트가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심고 있겠어요? 이런 말이죠. In effect는 결과적으로, in effect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알아놓으면 똑똑해요. 결과적으로, effect는 영향, 효과 이런 뜻만 있는 줄 알았죠? In effect는 결과적으로 Hunter Gatherer work 2 days a week. 이 수렵 채집인들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have 5-day weekend, 그리고 5일 동안 쉬는 거죠. 월, 화 일하고 수목금토일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겠다. 아, 나 몽건고 따러 가야지. 나 부시맨 할래. 이틀 동안 맨날 일하는 거 아니지. 이틀 동안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14시간 정도? 넘어가도 14시간이니까 하루 7시간 정도? 이틀 정도? 하고 나면 노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이게 똑같을 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 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번 친구들. 그래서 아주 그 삶이 여유로운 친구들 있죠. 지금 내 나이 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일찍 돈의 그 눈을 떠서, 돈의 중요성을 눈을 떠서 이미 이제 상당히 안정된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이제 엄마 아빠도 부자였던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엄마 아빠도 뭐 수십억 대 부자였다가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걸 봐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을 배워서 지금은 엄마 아빠 일을 이렇게 배워서 뭐 1년에 뭐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매출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냥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레저리하게.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망할 수도 있겠죠. 세상이 뭐 완전한 건 없으니까 삼성도 망할 수 있는데 뭐 누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레저리하게 인생을 즐기면서도 훨씬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라이프를 즐기고 있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열심히 DJ 공부해서 전교 1등 막 하면 나중에 회사원 돼요. 대기업 회사원 된다고. 내가 가르쳤던 공부 잘했던 애들, 성균관대, 뭐 연세대, 그다음에 그 고려대, 서울대 나온 애들 지금 다 현대, 삼성 이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겁나 일하죠. 왜냐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월급은 많이 받아요. 다른 애들, 다른 직장 애들 250, 300 받을 때 그 친구는 한 450 정도 받으니까 많이 벌죠. 그때 아까 말한 내 친구는 자영 타고 다니면서 여자친구랑 놀면서 한 월 2천 정도를 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수능 보고 내가 맥주 한잔 사주면서 딱 그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우리나라의 현 정세와 역사에 대해서 한 2타임 정도 맥주집에서 한번 쫙 이때 요즘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걸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32번. 필요해요, 근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관심이 없죠. 정말 엊그저께 관심 있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난 그걸로 나중에 아카데미를 하나 세워야 되겠어. 이거 한번 하고 집에 갑시다. A human system of regulating flows is almost always more responsive than mechanical one. 자, 인간의 시스템이 뭐하는 regulate 뜻이 뭘까요? 규제하다죠. 흐름을 규제하는 인간의 시스템은 거의 항상 more responsive, 훨씬 더 반응이 좋다. 누구보다? mechanical one, 기계적인 one. 이때 one은 시스템을 나타내겠죠.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인간의 시스템이 흐름을 더잘 통제한다. 반응에 민감하다는 거죠. Have you ever had a wait in a car? 차에서 at a red light, 빨간 불일 때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 문제냐면 when 그래서 a lot of traffic on your street. 네가 가는 길에 차가 꽉 차가지고 빨간 불이야. 그런데 no one on the cross street. 이 길을 건너가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시스템 잘못된 거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쪽은 차가 엄청 많은데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빨간 불이 파란 불로 바뀔 때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가도 되죠. 반응이 기계가 지금 반응을 안 해주죠. 그런데 policeman 경찰이라면 후쿠시마 동생 원형 뭐뭐 할 텐데 즉시 the situation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adjust the direction flow 이 방향의 흐름을 통제해 줄 텐데 이런 말이죠. To meet the momentary need 그 순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은 경찰은 사람이니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신호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차는 쭉서 있으니까 여기 파란 불이지만 파란 불을 빨간 불로 바뀌고 딱 멈추고 가라고 휘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순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죠. The same. 이 똑같은 게 apply to rigid rule in a meeting. 회의할 때 아주 rigid는 딱딱한이라는 뜻이요. 아주 딱딱한 규칙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에도 적용이 되고 회의할 때도. It is hard to get a constructive dialogue going. 자,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going이 나왔죠. It 가져 to 진주어예요. 그건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투게더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대화가 going 진행되도록 하는 거 언제? When the participants are only allowed to speak in a fixed order. 참가자들이 허락을 받았는데 speak 말하도록 in a fixed order 딱 고정되어진 순서대로만 말을 하도록 허용이 되었을 때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란 말이죠. 막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또좀더 말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없이 와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딱 고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1분씩만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쓸데없는 말도 1분 해야 되고 중요한 사람도 덜 해야 되는데 1분밖에 못하고 하니까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Human system, 인간의 시스템은 이게 뭐냐면 a sensitive moderator, 아주 민감한 그 조정자인데 could adjust to the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에 적응을 할수 있죠. moment by moment need of the individual, 개개인의 순간순간의 피로. In the group without let anyone dominate the meeting for long. 원마하지 않고, let는 허용하다죠.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dominate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개인이 그 회의를 장시간 동안 지배하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그 그룹 안에 있는 개개인의 순간순간의 필요에 따라 적용을 할수 있는 아주 섬세한 진행자이기도 하다란 말이죠, 인간은. 분명한 것은 every meeting of the more than four or five people 네다섯 명 이상이 있는 모든 모임들은 every meeting, leader S가 붙었죠. 지도자가다, 리더가 필요하다란 말이죠. 어떤 리더냐면 keep balanced conversation flow 균형 잡힌 의사 흐름을 관리해 줄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인간이 굉장히 센스티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저 뒤로 가서 뭐 38, 40번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잠깐만.